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59차례 등장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밤 이제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성남시장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선 앞두고 도전한테 붙였다고 하는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금 피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뭐 막무가내이지 않습니까? 피할 방법은 없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입을 연 게 시작이었을까요? 여기에 구속돼 있는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옥중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김용 부원장 측이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용 부원장에 건넨 돈이 경선 자금이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그 영상도 잠시 보시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아니, 왜냐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아.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역시 로비 자금 관련해서 로비 자금이 네? 만들어진 걸 알고 있다고 진술하신 네?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남욱 변호사가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김용에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 봐서 돈을 해달라. 그래서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이 20억을 요구하니 아, 내가 20억까지는 어렵겠지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11억 원을 마련을 실제로 했답니다. 네. 그래서 8억 4,700만 원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대선 경선 자금 847, 8억 4,700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남욱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최봉육 평론가님, 어제 남욱 변호사가 그러면 저런 폭로를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조금 전에 어제 그저께죠. 사실은 지금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기사가 보였어요. 네. 근데 구속 기간 만료가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다시 구속을 6개월간 연장해 달라고 지금 판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뭐 새롭게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남욱 변호사는 22일 날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 네.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게 생겼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연관이 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요. 남욱 변호사가 그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네. 근데 20억을 요구했지만 20억을 다 마련하지는 못했고 11억을 마련을 했고 8억 4,700을 김용한테 줬고 11억 가운데 나머지를 더 주려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나머지는 주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게 정미경 의원님 지금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요, 그 남욱하고 유동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저는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표는 전부 다 민주당 표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거기서 돈 달라고 하는데 줄 안 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업하는 이 대장동에서 많이 지금 재미를 보신 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 20억 달라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사실은요 20억을 현금화 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돈이 예. 많은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갑자기 현금으로 20억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한 내가 협조를 하겠다 이러면서 돈을 아마 조금 1, 2억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해갖고 돈이 한 11억 정도 맞아요. 만들어서 아마 네.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된 거고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지금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는 지금 입을 다 열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출시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김용이 경선 자금으로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대선 자금이 아니고 경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네, 대선의 경선 자금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 자금이라는 건 그 당시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는 호남 쪽 대의원이나 호남 쪽에 그 많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호남에 뿌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예. 아마 검찰도 그거에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의 의혹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급할 게 없다. 10년 쌓였다면서 입을 열고 있는데 이렇게 남 변호사 역시 입을 열면은 박성규 의원님 수사가 급진전될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게 이제 수인의 딜레마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서서히 아 이대로 나 혼자 입을 다물고 가봐야 나에게만 불리하지 이게 이로울 게 없다. 어차피 이 모든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것들이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 유동규가 다 진술했지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는 입 닫고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뭐가 있겠나.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책임질 부분은 인정된 부분은 변호사니까 누구보다 이걸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참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이번 용어 중에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게 하는 저수지라는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저수지라는 용어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1995년에 데뷔작으로 만든 영화의 범죄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네. 이게 뭐냐? 저수지에 빠진 개들이 서로 올라오려고 자기 혼자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는데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다 결국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데서 착안해서 이게 서로 배신을 하다가 결국은 처절하게 자멸하는 영화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떠올렸는데 물론 아직 김용 전 원장, 부원장하고 가장 중요한 정진상 실장은 아직 어떤 것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재판 과정까지 가기 전에도. 네. 그래서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내부 분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폭로를 하느냐 이게 핵심 킴포인트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